안녕하십니까. 힘찬 병원 이정훈, 용기성,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고 있는 봄이 돼서 아무래도 실내에 계신 분들보다 야외로 활동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실 텐데 오늘 등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어릴 때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산에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히말라야 산맥도 갔다 오시고 막 그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이 끌고 가니까 아, 가기 싫어 이러다가 또 올라가면 또 이렇게 기분도 좋고 공기도 상쾌한 공기가 있고 이렇게 경치도 좋고 뭔가 모를 정복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고 그런 장점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 정형외과 의사 입장으로 좀 돌아와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뵈면 많은 수가 이 등산과 또 연관이 있지 많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관절염이 이제 처음 저한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래 이제 알고 계시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환자분들이 등산 때문에 내 무릎이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 등산 자체를 이제 후회하거나 이러진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할 만큼 했다. 이 등산을 이때까지 이제 행복하게 잘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줄여야 되겠다. 등산을 괜히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고 그러니까 등산 자체가 무릎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예. 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볼 때 제 생각에는 한 절반 이상이신 것 같아요. 무릎을 다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등산 때문이라고 해서 저는 아 그런 등산을 왜 하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아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구나. 아무래도 이제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큰 무리 없이 시작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유산소 운동이 되면서 근력을 강화하는 그런 두 가지 장점들을 다 가지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등산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나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체중 감량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도 환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즐거운 정신 건강적인 면에서 환자분들이 만족을 느끼고 갔다 왔을 때 그런 심리적 안정이나 만족감 같은 것들이 등산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확 상당히 긍정적인 걸로 좀 바뀌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게 무조건 악 영향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주의해서 하면은 무릎 손상을 줄일 수 있는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을 다치거나 아니면 무릎 관절에 관절염이 생긴다거나 뭐 발바닥에 충격이 가서 뭐 발바닥에 족저근막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등산할 때 발목이나 무릎 관절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원래 무릎이 아프신 분들 네. 이제 사실 등산을 할 때 조심하시거나 사실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대신에 건강한 분들도 예방적 차원에서는 이제 도움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팡이 같은 거를 좀 짚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릎 보호대를 좀 차고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통증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고 내 상태가 어떤지 등산이 가능한 상태인지 안 해야 되는 상태인지 이런 거를 좀 조언을 들으시고 등산에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형외과 쪽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근육 손상, 두 번째는 관절에 있는 연골 손상, 세 번째는 낙상이나 이런 걸로 인한 뼈 손상. 그래서 항상 뭐 젖은 낙엽이나 넘어지거나 미끄러진 걸 막기 위해서 스틱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 중심을 잡는 그 바운더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스틱을 사용해서 보행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등산하기 시작하면 그냥 올라가지만 실제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근육이 순간적으로 뭐 삔다거나 결린다거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다리 하체 위주로 얘기를 하면 종아리나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해서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하는 그런 스트레칭을 한 시작하기 전에 한 2, 3분 정도만이라도 하면은 그 근육에 대한 거를 예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릎의 관절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에는 대부분 체중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체중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까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옷의 무게는 그렇지만 배낭 안에다가 막 되게 여러 가지를 넣는데 뭐 식당을 차려서 카페나 식당을 차려서 올라가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테이블과 의자까지 네. 넣어가지고 다니는 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무게들이 결국에는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주로 내려갈 때 체중의 한 3배 정도가 무릎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10kg를 얹었으면 무릎에는 30kg의 체중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배낭을 무게를 줄이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내려오실 때 주로 체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뛰어내려오면 당연히 체중이 5배까지도 많이 들기 때문에 뛰어내려오는 거는 절대 금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느낀 거는 스틱입니다. 스틱. 무릎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스틱을 꼭 써야 돼요. 항상 양쪽을 같이 잡아야 되고 오르막일 때는 스틱이 좀 짧아야 될 거고 내르막일 때는 스틱을 좀 더 길게 잡아서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척추 쪽, 허리 쪽은 어떤 상황이죠? 네, 저희도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이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 등산이 몸에 해롭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자기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이번에 많이 제가 찾아봤습니다. 논문도 찾아보고 했더니 많은 논문들에서 만성 요통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한 건데 등산이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 그리고 어떤 논문은 다른 일반적인 운동보다도 등산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통증을 조금 낫게 해주는 통증을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이 심해서 조금만 산을 오르거나 그랬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등산은 언제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협착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약간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올라갈 때는 대부분 이렇게 허리를 숙인 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오히려 통증이 악화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 상태를 좀 자주 체크해 보시고 처음에는 어렵지 않은 산 그리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산들부터 해가지고 능력치를 확인한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굳이 자기가 척추 질환이 있다고 해서 미리 겁먹고 포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도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등산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걸 좀 보다가 어떤 한 구절을 봤는데요. 아프고 통증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는 험한 산을 타서가 아니라 산을 험하게 타서 그렇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계절에 등산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서 즐거운 건강한 등산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